대표가 울다가 직원들한테 들키면 그게 뭔 쪽이에요? 왜 그러는데? 진짜 어디 아파? 병원 데려다 줘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회사는 안 될 것 같아. 네? 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회사는 못 팔 것 같아. 근데 회사를 안 팔면 너를 앞으로 못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렇게 나랑 자고 싶으면 회사 팔고 와. 그럼 연애해줄게. 그럼 내가 회사 팔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걸 진짜로? 나한테 사랑도 중요한데 나한테 사랑만큼 내 회사도 너무 중요해. 아 진짜 쪽팔린데 그래도 너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있잖아. 키스해도 돼? 몰래? 키스해도 되냐고. 그러지 마. 나 회사 포기 못한다고. 그래서? 하지 마. 그런 얘기가 또 아니잖아.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대표님 오지방. 카페로 가시죠. 제가 케이크 쏘겠습니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준우씨! 잡았다. 감기 걸릴라. 이거 쓰고 가요. 뭐 하는 거예요? 희경 씨 비 맞잖아요. 희경 씨 써요, 얼른. 괜찮으니까 쓰고 가요. 아니, 아 그래서 비 맞는데. 아 계속 비 맞잖아요. 이리 와요. 못 참겠네. 지금부터 나쁜 짓 할 건데. 무서우면 도망가요. 계십니까? 창문 좀 열어볼래요? 아, 얼굴도 안 보여주기예요. 아련한 눈빛도 안 통하네.
여긴 없어. 꽃잎은 왜 돌려보냈어요? 내 생각 안 하려고? 이제 나 안 볼 거야? 우리 보지 말까? 싫어. 도선아. 아니면 내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너한테 악연 만들어서 미안한데 이거 진짜 아니야. 내가 원두정보다 비싼 인맥 대줄게. 1억 아니 플러스 1억 마이너스 1억으로 만들었으니까 2억 아니 100억짜리 인맥 대줄게.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 그만. 아, 갑자기 답이야. 도산아. 어? 우리 이거 때려치고 그거 하자. 그거? 네가 전에 얘기한 그 서비스. 뭐 작정하고 헤매보지 뭐. 지도 없는 항해. 기억나? 손바닥 잡이들 푸른빛을 찾아